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권자 이목 사로잡기에 분주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홍보활동이 한창인데 눈길을 끌기 위한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기호 1번 이현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넣어 개사한 가요를 트는 건 기본. 선거운동원들과 후보자가 안무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이름과 투표 기호를 알립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 위에서 유권자들에게 절을 하는 후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대형 인형도 등장했습니다. 후보자의 모습을 본딴 인형을 제작해 어깨에 메고 다니며 시선을 끕니다.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 유세도 한창입니다. 연예인이 유세 현장에 등장해 유권자들과 만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난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주요 지역을 방문해 각 후보들의 유세를 직접 돕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일과 4일 부산에서 지역별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세를 결집할 예정입니다. 본투표까지 남은 일주일, 거리비 선거운동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